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연휴 나누고 하루 휴가 역시 잘 보내셨습니까? 예, 공휴일. 이제 월요일 4월 30일이죠. 미증시가 0.6%인가요? 다우가 밀렸고요. 어제도 이제 시작하는 걸 보니까 다우지수가 꽤 밀려서 좀 불안했었는데 또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다우는 조금 밀린 상태에서 끝났고요. 나스닥이 애플 효과로 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해외 증시가 누르지는 않는 분위기인데요. 야간 선물은 또 좀 밀렸습니다. 0.5% 정도 밀려났고요. 다우가 0.2% 밀렸고 나스닥이 1% 가까이 올랐는데요. 애플 기술주 효과가 좀 있을런지. 한반도에는 이제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휴일 동안에도 나오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다만 이제 수출 데이터가 4월 데이터가 좀 좋지 않게 나왔고 그 밖에 좀 노이즈가 될 만한 뉴스들도 있어서 또 월요일 같은 수요일인데요. 숨겨봐야 할 것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코스피 2500선 회복한 상태에서 닭은 좀 약한 그런 상황이죠.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로 출발하겠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또 핵심 변수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이죠.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종목 얘기도 좀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다시 지금 2500이 됐으니까. 네, 포트에 있는 종목들 총 10개 정도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고 9개 종목이 차 있는데요. 종목들은 한번 쭉 점검해 주신다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제가 이제 얘기하는 종목들 지난 추이들을 이제 쭉 보여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포트에 있는 종목들을 편출하지도 편입하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에는 소위 좋은 기업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 거지. 사실 뭐 우리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마인드가 흔들린 거지. 그 기업들은 크게 변화 없습니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요. 먼저 오늘 종목 얘기하기 전에 해외 증시 얘기서부터 하면 애플이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도 어닝도 가이던스 대비해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 좀 우려가 좀 높았었던 그러게요. 상황인데요. 정황상 보면 못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애플의 회계연도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1Q하고 지금 다르고요. 애플 기준으로 보면 2Q 이 회계연도인데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월에서 3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동안 아이폰 X가 굉장히 부진해요라는 뉴스를 계속 들었었던 그 구간이거든요. 근데 매출도 YOY 값으로 16%, 어닝 값도 EPS로 봤을 때 희석 이 주당 순이익입니다만 30% 높았고요. 자사주를 또 1000억 달러 매입하겠다라고 하면 통 큰 결정이죠. 네. 그리고 분기 배당을 또 16% 올리겠다라고 하니까 주주환원까지 합격점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규장에서 2% 이상 올랐고요. 지금 시간에서 3%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소위 뺑이라고 불렀었던 뭐 페이스북, 뭐 아마존, 뭐 애플, 뭐 넷플릭스, 뭐 알파벳 뭐 이 기업들 모두 다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반응은 다 똑같았습니다. 한동안 낮아졌다가 그대로 뽑아 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애플 하나가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었는데 애플마저도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난 월요일도 뭐 어제 하루 쉬셨으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물에서 2,4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왔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가 이어지면서 최근에 외국인 수급은 돌아 나오고 있고 지난 어제 가장 굵직한 뉴스라고 한다면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IFRS 상에서 나는 뭐 제대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금융위에서 보고 있는 거는 아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이 논란 자체가 있는 거가 이제 삼성바이오한테는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삼성바이오의 부담이 삼성바이오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옆으로 좀 번질 수 있는 상황이 뭐 최근에 이 바이오 업종들 R&D 자산화 관련돼서 10개 기업들 뭐 지금 조사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맞물리면 조금 불편한 이슈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서 시장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과도하게 기울었었던 시소가 분명히 풀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최근에 그거에 걸맞는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상황부터 좀 점검해봤고요. 포트 얘기하겠습니다. 네. 종목이 저도 사실은 뭐가 있는지 좀 가물가물합니다. 안 봐서 예, 살펴볼까요? 예. 제가 제일 첫 번째 종목이자 네. 제 포트를 과거 제 긴 시간 동안 포트를 계속 끌고 오면서 네. 지켜주는 종목. 네, 한 네. 번도 이 종목에 제가 뭐 실망했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던 그 종목인데요. 삼성전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삼성전자 최근 이 가격 움직임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그래서 한때는 삼성전자가 이러다가 삼성전자의 리드가 뭐 풀리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다가 이자 깨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까지 주고받았었던 상황인데 지금 삼성전자 거래 안 되고 있죠. 네, 5월 4일 날 우리 시장으로 다시 찾아올 겁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가 우리가 이 최근에 이제 시장이 1말 2초서부터 이제 꽤 흔들렸었고 그 이후에 뭐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았지만 지금 저 차트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저거를 오른 시세에 비해서는 흔들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레벨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변하지 않았다. 시장이 좀 흔들렸고 우리 마인드가 좀 오락가락했을 뿐이지 여기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면은 신고를 쳐다볼 수 있는 상황이고 더 이상 뭐 265만 원 부담돼서 못 사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안 나오겠죠. 이제 5월 4일부터는 이제 5만 원 주가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제 표현에 의하면은 한 번도 비싼 적 없었던 삼성전자가 비싸질 기회를 잡았습니다 라는 얘기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실 포트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거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몇 개 보여드린다라고 하면 먼저 이 가격 얘기서부터 해야 되겠죠. 이번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다 했던 얘기들이에요. DRAM은 추가적으로 수급이 타이트할 거고 가격이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고정거래 가격하고 스팟 가격하고 여전히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정거래 가격이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이 메모리 이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들 좀 우려 섞인 시각으로 얘기했었던 게 낸드입니다. 그래서 스팟가하고 고정거래가하고 거의 근접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다 고정거래가가 좀 하향될 수 있습니다라는 우려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도 그 부분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낸드 쪽으로 캐펙스를 좀 유연하게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생산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들 조정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만드는 메이커는 사실 몇 개 안 되잖아요. 예, 공급자 위주의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는 것보다 공급이 떨어지는 게 훨씬 더 가격의 이 탄력성을 이 불어넣어주는 산업인 점을 감안해 보면 낸드 쪽으로 무리하게 또 이 우려감을 안고 갈 필요도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보게 되면 DRAM도 뭐 공급 과잉률이 뭐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쇼티지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있기 때문에 이 쇼티지 상태로 오랜 기간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대신 공급이 과거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림은 안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시장에서 안정적인 이 수급 구도를 끌고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낸드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과잉을 얘기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걸 좀 떨구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는 큰 무리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5월 4일서부터 오는 금요일이죠. 예. 네. 액분 효과를 반영해서 거래가 될 텐데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밸류 레벨 단이 올라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PER 단으로 봤을 때 PBR 단으로 봤을 때 일단 PER 단으로 보면은 12개월 선행값 갖다 쓴다라고 하면 9배가 안 돼요. 뭐 8배 때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PBR 단으로 봐도 지금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1.6배, 1.7배 요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거에 비해서 뭐 높은 레벨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포트에 우리 대한민국 시장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빼고 포트 운영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전 향후에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현대제철 얘기 한번 하도록 하죠. 사실 이 아버지가 좀 이 뭐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뭐 네. 현대차 그룹이 사실 뭐 논란 잦아질 날이 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바로 잡아갑니다. 일단 실적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좀 부진하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자사주 매입 뭐 놀랍게 현대차가 발표를 했었고요. 자사주 매입에 더해서 들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1조 원 정도가 해당되는데 그 조치를 얘기를 했고 뭐 지금 뭐 밝혀진 이 바에 의하면은 이 모비스 일단 분할해가지고 이 합병 글로비스 만들고 그걸로 지배구조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엘리엇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입이 좀 튀어나왔죠. 본인은 글로비스를 들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를 많이 들고 있는데 현대차 쪽으로 뭐 없어요? 라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 카드를 그냥 통 크게 현대차 쪽으로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합병 법인에 대해서 이 뭐 지금 이미 밝혀진 바처럼 현대제철은 이 매각할 수 있는 이 증권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대 플러스 해서 요즘 제일 시장에서 얘기 많이 하는 게 뭐 남북 화해 무드 뭐 이런 쪽들 얘기합니다. 뭐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일은 멀지만 이 교역은 빠르다. 그리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예. 있을 거다. 그럼 인프라 얘기가 있을 거고, 인프라 하면은 뭐 철이 근간이 되는 거고, 뭐 시멘트, 뭐 페인트, 뭐 이런 부분들 예. 추가적으로 얘기가 있겠죠. 주가도 좀 따라가면서 보여주십시오. 아, 현대제철 예. 보여주시고요. 최근에 그 예. 제가 남북 얘기할 때 예. 현대로템 얘기도 했어요. 예. 북한의 철도망은 잘 갖춰져 있다, 노후돼 있지만 예. 대신 열차들이 굉장히 낡았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현대로템 어때요? 라는 부분도 이미 오래전에 말씀드렸었는데 현대로템 최근에 굉장히 뜨겁게 올랐죠. 그래서 현대제철도 최근에 이제 무섭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차트 한번 보시면 사실 부진한 현대차 그룹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좀 약했었던 게 사실인데 뭐 이번 달 들어가지고 재가치를 상당 부분 찾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 대비해서 상대 밸류에이션이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밸류 격차가 포스코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현대제철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이 밸류 격차가 좀 줄긴 했습니다만 좀 포스코 대비해서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철강사 중에 가장 싼 밸류에이션 PBR 0.4배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콜 불러도 좋은 시점으로 현대제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CGB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 먼저 한번 보여주시면 CGB가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고밸류 하나 꼽아봐요 라고 얘기하면 CGB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CGB 모습 좀 길게 보여주시면 좀 한 몇 개월 동안의 움직임 한번 보여주시면 흔들릴 때는 아 저거 괜찮을까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세게 흔들렸다가 왜냐면 8만 원 가던 주가가 6만 원 초반대까지 가다 보니까 그때 사실 시장이 쉽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돌아 나오는 그림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돌아 나옵니다. 7만 원 중반대를 회복을 했고요. 뭐 뉴스라고 한다면 일단 티켓값이 올랐죠. 예. 이제 4인 가족이 주말에 나가서 영화 한 편 보면 티켓값에 팝콘값 합치면은 5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이제 그래서 티켓 가격이 천 원씩 올랐고요. CGV가 지배적 사업자니까 향후 뭐 티켓 가격 인상을 주도해서 끌고 나가겠죠. 뭐 뒤에 있는 메가박스나 뭐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올려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서 보는 거는 과거에도 제가 이 종목 편입할 때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주색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색은 국내가 차지하고 있는 영업이익 사이즈입니다. 예. 국내는 준다. 매출이 아니고 영업이익 예. 영업단에서 국내는 네. 준다. 대신 밑에서 뭐 손실을 내고 있고 얼마 안 되는 이익을 내고 있었던 해외 부분 여기 이 연두색 관련된 부분은 베트남 부분이고요 네. 밑에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중국이고 이 파란색 이 나온 부분은 포디 이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내 이익이 반영되는 것보다
해외 이익이 반영되는 사이즈가 더 커진다. 그러면 국내는 사실 영화관이 포화 상태인데 해외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 기업이니까 당연히 고밸류 받는 거고. 터키, 베트남, 네. 그건데요. 예. 최근에 터키가 리라가 좀 약하면서 뭐 우려를 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시장에서 크게 개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편안하게 잘 오르고 있는 종목이고요. 송원산업이 실적이 나왔어요. 뭐 실적이 나왔는데 가이던스 대비해서는 조금 못 나왔어요. 근데 이 시장의 반응 보면은 알죠? 송원산업 주가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송원산업이 한번 무섭게 오르고 그 이후에 좀 쉬었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다시 튀어버립니다. 지난 월요일도 또 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은 뭐 이 제가 최근에 말씀 많이 드렸던 부분이 화학보단 정유가 편합니다. SK이노베이션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화학은 일단 에틸렌 부분에서 증설이 많습니다. 그러면 순수화학 쪽은 공급이 좀 늘 텐데 송원산업은 안정제 폴리머 매출을 하니까 에틸렌 공급이 늘면 거기에 들어가는 수요처가 늘어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수출입 데이터 보여드리면서 이제까지는 송원산업 이 P효과, 가격의 인상 효과가 데이터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Q까지 올라가는 물량 효과까지 같이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증설은 올해 2분기 뿐만이 아니에요. 뭐 내년 뭐 1분기, 2분기, 뭐 4분기 할 거 없이 캐펙스는 에틸렌 쪽의 캐펙스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럼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매출액 사이즈가 점점 네, 커지는 거고요. 여기서 가격 인상 효과까지 끌고 오기 때문에 영업이익 사이즈가 점점 급증하는 거죠. 그래서 송원산업 뭐 화학 탑픽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주가 추이 뭐 오랜 기간 열고 보셔도 사실 시장 흔들리는 동안에 굉장히 잘 버텼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 큰 무리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은 지난 월요일날 또 빅뉴스가 나왔어요. 예, 최근 루브리컨츠가 세 번째 네, 예, 미끄러졌습니다. 상장 시도. 근데 이거 좀 내부로 들어가서 사정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대충 아는데 루브리컨츠가 돈이 급하지가 않아요. 네. 이 좀 어떻게 보면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저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윤활유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루브리컨츠가 사실 상장이 급하지 않기 때문에 제같이 안 주면 난 상장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미끄러진 거고 소위 SK이노베이션에서 그 뉴스 가지고 조금 실망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SK가 모르지 않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월요일날 장 마감 이후에 발표한 거 한번 보게 되면 자사주 사겠다. 얼마? 1조 원. 1조 원 자사주 사겠다. 1조 원이면요. 지금 총 사이즈에서 한 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세게 발표한 거죠. 그래서 뭐 향후에도 뭐 총 발행 주식 수에서 이 정도 끌어당긴다라고 하면은 사실 수급적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이 있었군요. 네. 대한항공은 제가 편입 이후에 한번 굉장히 많이 먹었다가 지금 다 뱉었어요. 네. 지금 그냥 수익 부분을 그냥 그대로 시장에다 다 내줘버렸는데 이유는 뭐 다들 아시는 어제도 보니까 15시간 뭐 고강도 조사를 받고 이 조현민 이 이제 뭐 뭐라고 불러요? C라고 하면 됩니다. 네. 조현민 씨. 예. 아, 뭐 오너 일가가 다 까먹은 거죠. 네. 일단 이 회사 얘기를 좀 하면 제가 과거에도 말씀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옛날에는 돈 벌면 뭐해? 한진해운으로 퍼주다 끝났다. 근데 더 이상 한진해운이 없잖아요. 이제는 돈이 내부에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순이익이 작년서부터 제대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대한항공 주가 뭐 좀 길게 보여주시면 저희가 3만원 초반대 잡아가지고 이 대한항공 주가가 4만원 얘기를 이제 한참 주고받다가 지금 뭐 3만원대 주가를 또 위협하고 최근에도 그나마 좀 살아난 주가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오너 일가의 뉴스가 뭐 지금으로서는 제일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뭐 시장이 이 성격상 악재 하나가 계속 똑같은 사이즈의 악재를 이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뭐 펀더멘탈을 쳐다보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일단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용단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건 맞지만
환율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는 대표적으로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이잖아요. 그죠? 원달러가 떨어지는 원화 강세 그림일 때는 이 부채 사이즈가 떨어지는 효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외화 환산 이익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어닝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기업. 오너 일가가 실망시켰지만 회사는 실망시키지 않을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수익을 내뱉은 게 많이 아까운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풍산인데요. 풍산도 지난 월요일 날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가이던스 대비해서 또 조금 낮게 발표했습니다. 한 10% 정도 가이던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덜 나왔는데요. 뭐 제가 여기도 쏘는 것처럼 3회라고 쓰지 않고 2회라고 썼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빵꾸 나는 정도가 10% 정도가 아니었어요. 방산 부분에서 이게 뭐야? 뭐 이 매출에서 어떻게 이 영업이익이 나왔어? 라고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로 이 로스가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소폭 이 미달된 수준입니다. 그래서 3회 어닝 쇼크로 읽기에는 좀 어렵고요. 두 번의 어닝 쇼크가 뭐 세 번으로 이어질까 좀 우려 섞인 시각을 얘기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뭐 가이던스 대비해서 덜 나오긴 했습니다만 3회로 이어진 케이스라고 보긴 어렵고 예. 최근에 뭐 구리가가 좀 조정을 받았지 6,800원 밑으로 네. 풍산도 좀 보겠습니다. 풍산 주가 좋지는 네. 않죠. 그래서 지금 두 번의 어닝 쇼크를 연달아 반영을 하고 지금 이번에 어닝도 시장을 상회하는 어닝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까지 움직였었던 주가는 썩 그다지 썩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철이 움직이는 거 기본으로 들어가서 보면 북한 쪽으로 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북한에 구리는 많아요. 예, 구리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 게 북한 쪽에서 지금 이 뭐 교역이 재개된다고 해서 어마무시한 구리를 지금 당장 캐가지고 당장 뭐 시장에 어마무시한 사이즈를 풀어내는 그림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 그림으로 읽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수급은 지금 이 공급이 부족한 쇼티지 상태고 향후에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전기차 뭐 우리가 전기 이 오가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구리잖아요. 그래서 충전 인프라에도 구리가 세게 이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충분히 낮은 이 저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 좀 부진하게 움직였지만 풍산도 저희가 편입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먹었다가 다 내뱉고 지금 손실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이제 아쉬운 종목을 얘기를 예. 합니다. 이 아쉬운 종목의 첫 번째는 SKT입니다. SKT도 사실 우리가 편입하고 나서 어닝 수익 꽤 많이 났어요. 28만 원이 넘었었으니까요. 그래서 세게 이 상승폭을 주다가 이게 역시 규제 산업이라는 게 뭐 이래서 규제 산업이구나라는 부분을 뭐 그대로 이 반영을 하는 최근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편적 요금제 심사를 했던 규계위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못 내고 이 딜레이를 시켰어요. 그래서 뭐 다음에 결론 내릴게요라고 좀 밀어낸 상황인데요. 뭐 이번에 그거 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뭐 도입하기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여전히 느끼고 있고요. 5G 주파수가 생각보다 비싸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보는 것처럼 어닝의 상당수는 이익보다 더 큰 건 비용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지원금 나가고 리베이트 나가고 이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 추이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마케팅 비용이 급감한 상황이고 일단 돈이 과거만큼 벌리지 않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크게 떨어뜨릴 거고 번호 이동 건수도 크게 과거에 비해서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이제 실적이 나올 텐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 뭐 주가 상황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실적 잘 나올 기업이 저 위치에 가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규제 뭐 마무리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 수익률이 4%가 넘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이상의 규제를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LGD. 맨 마지막은 LGD입니다. 네, 아픈 손가락 LGD. 네, 3만 원이면은 전 싸다라고 봤는데 저 그 이전에는 제가 LGD를 그렇게 씹고 다니다가 3만 원이면 쌉니다라고 이제 편입을 했는데 지금 2만 5천 원이 깨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손실폭이 좀 큰데요. 뭐 내용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안 좋습니다. 뭐 제일 먼저 보여드릴 그림은 BOE가 이 포션을 이만큼 늘렸고 그만큼 LGD 포션이 떨어져 있습니다라는 게 팩트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건 밀어내기에 뭐 가격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LCD 패널 가격이 지금 현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우리 TV 요즘 집은 20평대 사라도 TV는 50인치대 보는 게 요즘 이 뭐 움직임이고 여기 보는 것처럼 지금 매출의 10% 정도밖에 OLED가 차지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나마도 지금 OLED가 적자를 냅니다. 근데 올 하반기 3분기쯤서부터는 이제 이 OLED 사업이 플러스를 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0년이면 멀어 보입니다만 내후년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후년이면 OLED가 이 총 영업이익의 42%를 반영하게 될 거다. 1Q 실적 1000억 원 로스 날 걸로 시장이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게 데이터가 나왔고 나온 다음에 OLED 쪽으로 지금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지금 제일 문제가 큰 건 중소형 플라스틱 OLED 애플 라플 부분이 올해 이제 결국은 이제 물 건너간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 LGD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 좀 유두리 있게 이 조정하겠다라는 부분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제로화 시킬 수는 없어요. 예. 예, 유두리 있게 결정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속 조치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은 장효혁 팀장님과 함께 포트에 있는 종목들 9개 종목들 쭉 점검해봤고요. 예, 오늘 장 전략 한마디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네, 제 한마디보다는 이 그림이 훨씬 더 날 것 예. 같아요. 뭐 주가 지수 일봉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코스피요? 네. 네. 맨 처음에 선 거보세요라고 하면 다들 여기다 댑니다. 근데 지금 이미 월요일날 넘었죠. 그러면 다른 선 하나 그어보세요라고 하면 다들 여기다 급니다. 추세가 살아있네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 선 거보세요라고 하면 다 여기다 그실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번 5월 주가는 이 움직임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움직임을 채워줄 수 있는 뉴스들이 긍정적인 게 많습니다. 일단 어닝이 이 뭐 잘 뒷받침이 되고 있고 이 남북 화해 무드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원화 강세고 외국인 수급이 돌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녹여가는 5월 증시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